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두 분의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둘다 가을가을 하시네요. 처음이 아닙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이나 잘 마무리해 볼게요. 특징적 OX 세 가지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적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CJ 대한통운에서 뭐 택배를 신청하면 항상 파업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곳이 어느 곳이 있다라는 그 팝업이 뜨더라고요. CJ 대한통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이 반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더 우려해야 되는 X 구간일까요? OX로 의견 주시죠. 네, 반전 모멘텀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네, 지금 기업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약간 이런 파업 같은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어떤 이제 노조 측과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당장은 실적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 쪽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그대로 또 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런 패턴을 가져가고,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유가 또 급등세가, 그 유가의 강세가 그대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됐었을 때 변화라든가, 또 아직까지 해외 쪽에 진출해 있던 여러 가지 해외 법인 쪽에서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연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직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다고 뭐 택배 관련된 쪽은 여전히 어떤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개선이 돼야 주가에 대한 변화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지금 구간에서는 반전 모멘텀은 없다라면서 두분 모두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대한항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우연치 않게 방송에서 실적 이야기하면 대한항공 이야기도 했고, 앞서 송정인 대표하고도 대한항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객 부진에도 화물 호조라는 걸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2년째인가요? 계속 실적 버텨주고 있는 대한항공인데, 두 분이라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나는 보겠다. 그럼 매수로도 접근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는 조금 슬슬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대한항공이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19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해외여행 이용객이 워낙에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또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또 여객기를 이 화물 운송기로 이제 바꿀 정도로 이 화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하필이면 운임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화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고 매출 달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 또한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화물 수출이 또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이 또 항공 화물 쪽으로 좀 이동이 되다 보니까는 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무조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이런 좀 화물 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매출이 기대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항공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다시 좀 반전이 기대가 된다. 오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똑같이 오 의견 주셨는데 혹시 덧붙일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뭐 특별히 덧붙이는 것보다 좀이 정도면 이제 반전이 나오는 신호들, 특히 앞서 본부장님께서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거의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리오프닝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체계도 이제 너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공포감을 키우는 것보다 약간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리오프닝 쪽도 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먼저 타격을 받았던 미국과 영국이 지금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리오프닝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 엔터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SM과 JYP의 경우에는 일부러 무언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돌긴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지금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하이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OX 나뉘어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걱정인 게 사실 먼저 콘서트로 인해서 수익을 좀 다 땡겨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나왔고 이제 정말 올해 방탄소년단의 진해 군대 문제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군대 간다고 조심하라고요? 아, 조심하라고 전해주고 싶다고요? 아, 제가 조심할게요. 아, 예, 그렇게 네. 하십시오. 예, 근데 지금 하이브나 요즘 보니까 지난 저희가 어떤 좀 엔터 쪽의 대표주자 그리고 또 게임의 대표주자 뭐 크래프톤이나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처참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IPO가 됐었을 때 고밸류에 대한 부담들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좀 비쌌었구나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밸류가 비쌌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반대로 싸질수록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부담은 던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엔터주를 바라볼 때 지금 올해도 강하게 성장하겠다. 뭐 영업이익률 3사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뭐 6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그때 포함됐던 게 오프라인 공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됐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감익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를 제거를 하게 되면 뭐 한 3, 40%대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좀 주가에 대한 훼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역성장하나요? 뭐 적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받았던 고밸류가 좀 훼손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싸지는 가격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엔터주 쪽에 대한 시각들은 주가에 턴하는 부분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반대로 지금 김진경 본부장님은 X 의견 주셨거든요. 걸리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제 엔터주 한다면은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주에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주가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이브 하면은 바로 BTS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주요 아티스트 이제 BTS 이제 군입대 소식이 올해 말부터 뭐 차근차근히 시작이 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단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BTS를 지금 뭐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요 아티스트가 하이브 쪽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대감도 좀 역시나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올해의 경우는 이 NFT 대회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현재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OX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에코프로그램이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금융위 수사,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부근까지 갔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OX 확인해 주시죠. 아, 일단은 악재는 피하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성과 내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발목이 잡히게 되면은 그동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들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화재 발생했었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액션을 취하면서 관련된 공시라든가 네.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나오고는 회사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뭐 인정을 하고 뭐 어떤 변화를 좀 끌어야 네. 회사 측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좀 어떤 흐름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최근에 그 기업들의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인데 그걸 제때 공급할 때 나올 수 있는 약간 부담감들이 그래서 어떤 공급을 지금 발주라는 입장 쪽에서도 ESG 경영 쪽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쪽에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 수주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그쵸.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싸다고 매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 LNF도 같이 2차 전지를 묶이면서 쭉 하락하다가 아니다. 반사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갑자기 분봉으로 주가가 상승 전환하며 2%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장 마감하고 또 시장 정리해드릴 때 전해드리겠고요. 이제는 마감의 산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시장 안에서도 두 분의 눈 안에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확인해 주시죠. 동쪽은 부드러워 그리고 성장주를 담을 기회. 동쪽은 부드러워 저는 딱 바로 종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종목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겠죠. 맞겠죠. 네, 네. 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감독님은 틀리신 것 같은데 이스트소프트 아닐까요? 동쪽은 부드러워. 너무 쉽네요. 아, 이제 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트소프트가 네. 그 메타버스 쪽 아니었나요? 네, 그쪽 관련되면서 네. 변화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좀 처졌는데 오히려 좀 단단하게 있는 위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할 요인들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아는 RGB이라고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R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보안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은 안철수 연구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R툴즈를 통해서 만약에 보안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회사가 이스트 시큐리티죠. 이런 회사도 있는데 특히 그 지금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즉 가상인간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음성이나 영상 기반으로 만드는 쪽에 대한 자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사업을 이를 통해서 또 전개를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엔터 쇼핑, 뭐 스포츠 같은 쪽에서 20여 종의 IP를 확보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라운지라고 하는 쪽의 안경 쇼핑 전문 플랫폼인데 이쪽에 AR 기술을 적용을 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생활에 적합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의 변화라는 쪽도 눈여겨보는데 이쪽도 성과가 나오면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 이스트 시큐리티가 지분율 지금 80%를 넘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상장, 또 상장 얘기하면 조금 더 좀 무거워지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3년도 상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총 한 2천억대, 3천억대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봤었을 때 가장 또 어떤 변화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RGB과 R툴즈를 통해서 고객 기반이 거의 3천만 명 이상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거의 우리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죠. 네, 성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또 기업 회원까지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추가적인 마케팅이나 다음 전략을 짜게는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략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한 17,000원대 정도 밑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영역이 이어졌던 한 2만 원대,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스트소프트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들어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오히려 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실적상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기회로 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듀얼이라든지 트리포용 카메라 액티브 온라인 장비 매출로 지속적으로 이 매출세가 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 융합을 추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간다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 특히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시장에서는 스마트 부품과 그리고 카메라 부품 조립 분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재화 기술에 대해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해외 진출로 인해서 이미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신규 장비 쪽으로 이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된다면 LG 이노텍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기존에는 이 카메라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이렇게 전반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자회사 퓨런티어가 있는데 퓨런티어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그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장비 어떤 개발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렇게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역시나 이 성장성을 좀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텔의 모빌아이라든지 뭐 구글의 웨이브라든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렇게 좀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 그 솔루션을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표준 장비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하이비전 시스템이 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차량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 먹거리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손절가 1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종가에 매수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가격은 18,8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당시만 해도 코스닥이 0.8% 상승을 했었는데 정반대로 현재 0.9%, 1%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도 있지만 시총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급락, 에코프로의 급락이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881.25포인트로 다시 89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0.41% 하락하면서 2,709.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